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ABP 컬러, 그리고 듀얼 머플러 및 바디킷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그리고 역시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에 오시면 이렇게 외장 쪽은 물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쪽 다양한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 하늘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대신에 사진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 쓰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두에 제가 사이드 어닝 차량 그리고 본 차량도 살짝 비췄는데 요즘 신형 카니발 사실 만나기 힘들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지금 현재 신동에 들어와 있죠. 심표희님 계약 주시면 아마 추석 전에는 좀 힘들고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 추석 전에 많이 출고할 거고요. 추석 지나면은 바로 차 출고할 수 있는 가솔린 차량 다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출고 차량 영상 담겠습니다. 자, 상부 쪽 하이루프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행 중에 딱 보면은 정말 아, 우리 차 맞아 할 정도로 정말 예뻐요. 심피디님 특히 후속 쪽에 보조 제동등도 너무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비반사도 했네요. 비반사로. 예, 아침에 어떤 분이 계약 오시면서 이렇게 상부 쪽 검정색 그리고 랩핑을 하고 여기까지 검정색으로 랩핑을 한다고 너무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취향 존중하죠. 바닥 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 그리고 뒤쪽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는 나름 외장 쪽에 멋을 부렸는데 실내 쪽은 어떤 멋을 부렸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자, 어때요 심피디님? 이거 뭐 요트 같은 분위기 같지 않아요? 네, 본 차량. 네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이렇게 실내 쪽은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습니다. 즉 요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취향 존중이죠. 비싸요. 풀 트리밍 그리고 12.5인치 설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핸들은 순정 그리고 바닥 쪽에는 정글 매트인데 아트원 마크가 새겨진 정글 매트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는 똑같은데 왜 정글 매트를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시골이라 그런가? 시골에는 크림 베이지가 안 어울리는데 맞죠 심표님? 자, 일렬 쪽에 나름 멋있어요. 크림 베이지 그리고 풀 트리밍 한번 비춰주시죠. 정말이지 꼼꼼하고 이 풀 트리밍 한번 하려면 뭐 거의 지문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뭐 정 실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도 나름 짜잔. 자, 2열 쪽 바로 보이시는 것은 회전 시트죠.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앞쪽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네. 네, 비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늘 동일한 영상 또 하고 있습니다. 넓다. 왜 이렇게 넓지? 운전석이 앞으로 갔나? 정말 넓은데? 이상하네. 자, 아트원의 회전 시트의 특징 한 레바로 전후 이동이 됩니다. 더불어 좌우 이동이 되죠. 자, 끝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깔끔하죠. 자, 이렇게 전후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더불어 회전 시트도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의 회전 시트 하는 경우는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요. 디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순정 높이하고 동일하다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특징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전후이동 좌우이동 회전 시트가 되는 거 특허 출원 중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간 언젠간 나오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을 경우에는 늘 설명하다시피 전동 침대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후를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발을 쫙 올려놓으면은 장거리 갈 때 의전용 시트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안전벨트는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이런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전 시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물론 비싸요, 금액이. 115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용도, 취향 모두 다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네요. 네. 뭐 크림 베이지하고 나름 잘 어울리는데요. 완벽 해방. 그리고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드 문제에 있는 주름 커튼과 비교하면 서운하다고 했지요, 심필님. 자, 그리고 오늘은 그거 안 갖고 왔네요. 제기를 안 갖고 왔는데, 상부 쪽에 이제 여름이 지났어요. 여름이 다 지나서 이제 송풍구는 뭐 강조를 할까 말까. 어쨌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총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운행시에 잡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리고 간접 조명, 즉 앰비언트 조명인데 센터 및 사이드 쪽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샤무도 좋다. 네, 금형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인데 이렇게 모니터가 켜져 있어요. 왜냐? 본 버튼을 눌렀거든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자체적으로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고 웰컴등도 있고 그리고 센터 쪽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지만 역시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더불어 회전 시트가 되어 있지만서도 이렇게 둘 독립 시트가 되어 있을 때 나름 자랑거리가 있죠. 자, 펠리세이드나 GV80 소렌토와는 달리 이렇게 카니발은 둘 독립 시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등판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고 장거리 갈 때는 이렇게 독립 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빠진 거 있어, 심표현님? 뭐 있죠? 유튜바다. 노트 바닥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아톤에서는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메이드 인 USA 제품을 고집을 하고 있죠. 왜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와 이렇게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자, 천정 쪽도 트리밍을 한 거죠, 심피디님?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나름 깔끔한 요트 같은 분위기를 얻을 수가 있고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버스 전용도를 탈 수 있고 사업자 업무용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카로는 넘버원이죠. 뭐 9천 1억 들어가는 거 아톤에서는 지양하지 않고 이거 실제로 전체 차가 포함 7,200만 원 되죠? 네, 맞아요. 상세 내역은 공개 댓글에 그대로 노출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쪽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후석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아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햇빛이 없는 관계로 어때요? 화질 좋은 것 같죠, 심표현님? 네. 화질이 좋은 것만큼 또 잘 비춰야 돼. 얼마나 예뻐, 그죠?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끝내줍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또 쓰러지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아, 진짜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 왜냐? 아래쪽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어졌고, 역시 동일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휘어졌고, 돌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예뻐요. 신의 한 수입니다. 그리고 순정에 있는 보조 제동등은 가려졌고요. 역시 솔라가드, 노블레스, 비반사 필름,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파리오에 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입니다. 자,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뒤쪽에 바디킷 듀얼 머플러 예쁘죠? 네. 예. 자, 후속 쪽에서 오픈했습니다. 심피는 앞쪽부터 비춰주시죠.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현재 유튜브 대기 화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화질이 오늘 깔끔할 것 같아. 햇빛이 없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와 전혀 다르고 독립 시트 1열에 2명 그 다음에 2열에 2명인데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뒤쪽에는 3D 매트가 깔려 있는데 3D 매트 아래쪽에는 또 뭔가가 숨어져 있죠. 제가 설명을 해야죠. 자, 원래는 싱킹 시트가 들어가면 9인승이 되겠지만 사실은 싱킹 시트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로벤 마크가 새겨진 트렁크 수납함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는 9인승, 11인승 전용이고 현재 수출도 나가고 있어요. 왜냐? 이쁘잖아요, 디자인이.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가 설치 안내에 있는데 사실은 6개의 볼트만 딱 풀르면은 기존의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가벼운 수납함 올릴 수가 있고 이 수납함에는 다양하게 많은 것을 수납할 수가 있는 장점. 즉 차가 가벼워지면 연비도 좋아지겠죠, 심피디님? 네. 아, 그리고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동력이 더 좋아지겠죠. 네. 예, 그리고 검사 시에는 바로 다시 싱킹 시트를 올릴 수가 있다는 바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특히 신형 카니발 많이 대기자들 많이 있고 저희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선주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준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빨리 주는 것보다는 빨리 주는 걸로 선택한다는 건 제가 서운해요. 사실은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외장 그리고 내장 쪽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톰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출고되는 영상 계속 볼 수가 있으니 혹시나 패밀리카로 카니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